너는 너희 너도 중고등학교 때 남학생들 안 그러나? 여학생들은 학교 끝나면 무조건 분식까지 떡볶이 먹어. 한 번도 안 먹은 적이 없어. 누누는 다 남녀공학이었잖아. 맞아. 근데 확실한 거는 여중 여고 다녔던 사람들은 발랄해. 다 깨발랄. 골목대장 그런 주주는 선동 스타일이야. 선동하는 스타일이야. 그러면 야, 여중 여고 이렇게 하면은 약간 소개팅 같은 것도 막 친구들이 해주고 그러지 않나? 너안 해봤다며. 그것도 신기해. 어떻게 소개팅 미팅을 한 번도 안 해봐, 태어나서?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러면 부담되잖아. 잘 되면 괜찮은데 잘 됐다가 또안될 수도 있잖아. 어렸을 때도 그런 걸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. 내 누나가 좀 미소녀 스타일이니까 중학교, 고등학교 때 여자애들이 막 아~~ 막 이러면서 좋아하지 않았어? 나 그때 생각하면 지금보다 뭔가를 더 많이 받았어. 뭘? 학교에서 막 사탕 뭐 이런 거. 오, 진짜? 얼마나 많이 받았어? 일단은 양손을 다못 들고 집에 갔어. 중학교 진짜? 어떻게 그 고백을 다 관리했어? 그때는 말로 이렇게 고백이 아니라 우리 때는 약간 편지 썼잖아. 나 맞아, 맞아. 답장 한 번도 안 했거든. 뭐야?